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.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를 시작한 게 이제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이제 딱 10년이 되고 이제 11년 차로 이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막 9년 반이죠, 정확하게 말하면. 그동안의 한 이야기는 항상 이 얘기했습니다. 그 이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물론 이제 자, 요 1번은 뭐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해당이 됩니다.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 한국사 같은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해 없이 너무 맹목적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은 실제로 이 문제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. 나중에 이제 이제 이 암기하고 이제 압축시키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애워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말고 이해 위주로 특히 초시생들 처음에 한 3, 4개월 정도는요. 암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한국사가 특히 그렇고요.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도 그렇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한 얘기는 사실 이게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유독 한국사가 좀 심한데 뭐 그러니까 이제 몇몇 강사들이 옛날에 이제 한국사가 좀 쉽게 나올 때 그때는 좀 통했던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요약 노트만 달달달 애워도 얼추 85점, 90점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요약 노트 멍하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학습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. 문제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풀면 되겠습니까? 처음에는 이제 기출문제.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실력이 점점 쌓여가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. 나중에 가면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사실 문제 푸는 게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론도 다지고, 그다음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 객관식 시험은요,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출제자의 의도대로 문제를 잘 풀어서 정답을 잘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. 여기는 점수가 높으면 그놈이 장땡입니다.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강의는 사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합니다. 이제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강의를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데 사실 뭐 강의를 잘 활용하면 시간이나 뭐 효율 면에서 굉장히 이게 좋죠. 근데 문제는 이 노량진이나 우리 공시 세계는 너무 강의만 쳐듣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예를 들어 드립니다. 초시생들은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요, 전체 공부 시간에 60%, 70% 정도가 강의 듣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한 6개월 넘어가면 이 강의 듣는 시간을 한50% 이하, 전체 공부하는 시간의 50% 이하로 좀 내려놔야 됩니다. 자기가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주와장창 여러분들은 강의만 듣는다는 거죠. 제가 제 시생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전체 공부 시간에서 강의 듣는 시간은 한 30%, 40%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어차피 제 시생들은 초시생 때 들을 만한 강의 다 들었거든요. 제 시생들은 정말 꼭 필요한 강의만 듣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. 여러분들이,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, 이게 실제로 이게 잘안 돼요. 대부분은 너무 강의 많이 듣습니다. 너무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, 물론 이제
강사들마다 이제 러닝 타임도 길고 커리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강의 듣는 시간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.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강의인지 이거 잘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제가 지난 뭐 8, 9년 동안 늘 하던 얘기고 교재에도 항상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때 전제,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좀 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이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는 뭐 작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7급 시험이 이제 한국사 검정으로 대체되면서 지금 한국사를 치는 데가 이제 뭐 9급 시험,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소방직, 그 다음에 이제 법원직, 요런 정도만 지금 남았습니다. 경찰도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경관도 대체가 되고, 뭐 이 정도 남았습니다. 자, 그런데, 제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제 이원화해서 가져가는 이유는 이 법원직이나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어차피 법원직이나 소방직도 만점 받으려면 공부해야 되는 분량은 사실 뭐 9급 준비생들이 하고 비슷비슷합니다. 그런데 다만 문제가 그렇게 이제 꼬아놓은 문제가 별로 없고 이게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답이 이제 곧바로 보이는 뭐 쉽게 말하면 좀 쉽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기술직은 제가 뭐 여기 사회복지직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요. 간호직은 이제 이쪽 그 왜 기술직 중에서도 이제 좀 컷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일행으로 봐야 돼요. 일행으로 봐야 되는 거고 기술직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사회복지직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순수 기술직들이 있습니다. 뭐 전산이라든가 뭐 토목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. 이게 농업직만 해도 농업직은 컷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일행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직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이 기술직은 사실 뭐 한국사 80점, 85점 맞고도 충분히 합격하거든요. 그래서 95점 만점 받으면 좋게 하겠지만 뭐 이 기술직은 또 전공이 또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술직 준비생들은 뭐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목표 점수가 뭐 95점 만점이겠죠. 근데 이제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목표 점수가 80점, 85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너무 이제 한국사에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방하고 법원하고 이게 같은 커리로 본다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원적인 어떤 커리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그 단계는 네 단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절대 이제 전제를 해야 될 게 이거 뭐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.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수험생들은 초시생도 있고 재시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한국사를 했던 베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 이과돌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계 출신도 있고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운동하신 분들도 있고 이 수험생들이 다 베이스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지 누구나가 이 커리큘럼을 다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알겠죠? 자, 먼저 이제 이론이에요. 이론. 자, 이론은 개념편하고 초스피드 개념편하고 파이널 압축 정리는 전범위를 다룹니다. 한국사의 기초는 이거는 뭐 정치사 위주로 큰 뼈대를 잡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 기초가 뭐 다 필요하냐? 아닙니다. 한국사 기초는요,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좋냐 하면은 순수 이과돌이 출신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그 실업계 출신들.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운동하시던 분들. 이런 분들은 사실 한국사 용어도 좀 생소하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름만 들어봤지 무슨 뭐 성왕이 뭐 백제왕인지 신라왕인지 고구려왕인지 이것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
이분들은 뭐 요거 하면 좋아요. 알겠죠? 뭐 곧바로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 하면 좋습니다. 근데 뭐 수능이나 한능검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자, 요 개념편하고 초스피드 개념편하고 파이널 압축 정리는 차이가 뭐냐? 압축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를 다루는 거 맞고요. 뭐 이 개념편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필요한 이야기 다 합니다. 주교재가 이제 기본서고요. 알겠죠? 물론 이제 서브노트로 강의를 들어도 돼요. 조금 불편하시겠지만. 알겠죠? 자, 요게 이제 가장 베이스가 이제 그 뭐 가장 뭐 모든 공시생들이 들어야 되는 그 핵심 강좌죠, 이게. 알겠죠? 그런데 요 초스피드 개념편은 뭐냐면은 이 개념편을 한 60% 정도 압축시켜 놨다고 보시면 돼요. 요거는 이제 서브노트 요 두 개는 서브노트로 강의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요거와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배경 설명 좀 줄인 거예요. 여기는 배경 설명 뭐 시험에 필요한 배경 설명 다 합니다. 뭐 야사도 나옵니다, 여기. 그런데 여기는 그런 뭐 역사의 뒷이야기, 야사 뭐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이제 좀 이렇게 개념편 강의를 한 60% 정도로 좀 압축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같은 게 같은 PPT를 씁니다. 사실 교재도 똑같아요. 이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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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기본서로 들어도 되고 서브노트로 들어도 돼요. 요거는 기본서가 메인 교재고 요 두 개는 서브노트가 메인 교재예요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 파이널 압축 정리는 뭐냐면은 이 초스피드 개념편을 다시 3분의 2, 다시 60%로 줄인 거예요. 이거 진짜 필요한 얘기만 딱딱딱 하고 넘어갑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우리 이론 강의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의 기초는 이제 뭐 정치사 위주로 큰 뼈대 줄기를 잡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꼭 이걸 뭐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수능 한국사 베이스가 있거나 그 다음에 한능검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, 한능검 한 2급 정도 딴 적이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이 세 개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저는 이제 1순환 할 때는 요거, 2순환 할 때는 요거나 요거, 뭐 이 정도면 강의 들을 거 다 들은 겁니다. 제시생들은요 굳이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. 제시생들은 요거 한번 들으면 필요한 이론 강의 다 듣습니다.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실제로 들어야 되는 강의는 별거 없습니다. 저는 강의 적게 듣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만 친다 그럼 제가 이 커리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다섯 과목 치잖아요. 한국사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 정도 시간 투자하는 거거든요. 일주일에 10시간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강의 들으면 사실 이거 뭐 다 할 수 없거든요. 알겠죠? 그러면 뭐 본인은 가만히 있습니까? 본인도 공부하면서 복습하고 리뷰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정리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들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니다. 초시생들은 요거 듣고 자 복습 차원에서 이거나 이거 듣고 제시생들은 그냥 요거 하나 정도 들으면 된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시험 임박해서 좀 이렇게 사람은 망각이 동물이니까 다 머릿속에 정리된 것 같아도 시험 임박하면 또 막 이론들이 막 흩어지고 그렇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압축 아주 뭡니까 이게 압축된 강의 한번 쫙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기출이 있습니다. 기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편은 요 두 개는 기출이에요. 요건 이제 기출 변형입니다. 그 우리가 이제 1200제가 있고 기출엄선 800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 9급 칸 높은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 용도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요거는 뭐 기술직이나 그 다음 이제 법원 소방
그다음 이제 9급 중에서도 좀 큰 낮은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. 차이는 뭐냐? 정확하게 1200제 중에서 800제를 엄선한 겁니다. 이게 겹칩니다. 둘 다 보실 필요 절대 없어요.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? 아무래도 보면 미세하게 이게 더 어렵죠. 이게 약간 좀 더 편안합니다.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주제별 반복 정도의 차이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여기는 이제 그 여기는 6년, 여기는 5년어치 기출이 실려 있는데, 자, 기출은요,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계속 반복됩니다. 의열단 문제가 5년, 6년 하면 몇 문제 나오냐면은 의열단 문제가 뭐 13문제, 14문제, 15문제 나옵니다. 뭐 비슷비슷해요, 문제가. 그래서 여기는 최대 8문제까지만 씻습니다. 문제 퀄리티 난이도를 고려해서 너무 쉽거나 그 다음에 뭐 문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위주로 탈락시켜가지고 여기는 8문제만 실는 거예요. 대동법도 마찬가지예요. 실제로 대동법 보면요, 5년, 6년 동안 대동법이 한 15문제 나옵니다. 그 중에서 자 너무 쉬운 문제 제끼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제끼고 8문제만 살린 게 이거예요. 얘는 4문제만 살린 겁니다. 알겠죠? 그 주제별 반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됐죠? 하지만 한국사에 필요한 지난 5년, 6년 동안의 주요 기출은 다 주제별로는 다 싣고 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요게 체감적으로 조금 더 어렵고 요게 조금 체감적으로 조금 더 평이하고 그렇습니다. 알겠죠? 요거는 용도가 일단 집필자의 의도는 편집자의 의도는 요거는 9급 일행 큰 높은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거고, 그 다음 이제 요거는 큰 낮은 직렬 큰 낮은 지역, 그 다음 이제 기술직, 그 다음 이제 법원 소방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 다음 이제 기출변형 600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.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출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똑같은 책을 한 세 번, 네 번 보는 거는 뭐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한두 번 봤다고 뭐 이 책이 완전히 이 기출을 한두 번 봤다고 이게 다 소화가 되면 그 사람 천재입니다. 보통의 경우에는 이 기출을 세 번에서 네 번 조금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한 다섯 번까지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더 하지 말라고 합니다. 더 하면 이게 그림 외우기밖에 더 되겠습니까? 기출을 한 세네 번 봤으면 그 다음에는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돼요. 좋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출 변형 600제는요, 기출을 세네 번 이상 본 사람들이 기출보다 기출하고 비슷하면서도 기출보다 조금 더 수준 있는 문제들을 풀고 싶을 때 그때 푸는 게 바로 기출변형 600제가 되겠습니다. 이 기출변형 600제는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. 이 한국사 강사들 중에서 이거 꾸준히 지난 10년 동안 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. 다른 강사들은 이거 없습니다. 이런 커리가 없습니다. 자 그 다음에 OX가 있습니다. OX가. 이 그럼 OX는 용도가 뭐냐? 이건 자 여기는 이 기출은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 컬입니다. 이건 이제 사이드 강좌예요.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거 OX로 마찬가지입니다.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. 그럼 OX하고 OX 슬림하고 뭔 차이냐? 아까 1200제하고 800제 그 차이입니다. 얘는 2400지문. 알겠죠? 얘는 1600지문입니다. 알겠죠? 지금까지 기출된 지문을 가지고 OX, OX를 하면서 반복 훈련 하는 용도입니다. 저는 이제 소위 이제 똥개 훈련이라고 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요거는, 이 기출 OX는 물론 마지막에 정리 용도로 OX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보통 OX는 언제 하냐면은, 이론 강의 들으면서 이게 반복 훈련하면서 이제 이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다지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.
그래서 이제 뭐 개념편 강의를 듣거나 또는 뭐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으면서 대단원, 중단원별로 따라가면서 이 OX로 반복 훈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됐습니까? 자,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의고사를 하게 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모의고사 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. 이 저희 모의고사는요. 아, 요거 잘못 들어갔네. 기출석급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요건 이제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섞었습니다. 이게 누가 이걸 풀겠냐 싶지만 제일 좋아합니다. 이거. 제일 좋아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.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. 알겠죠? 그다음 이제 소방법원 모의고사는 소방직 법원직 그 기출의 특징이 있어요. 여기는 이제 근현대사가 좀 세게 나옵니다. 그다음 이제 여기는 100% 수능 스타일, 탐구 자료를 100% 주고 단순 단답형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. 여기는 그런 특징을 반영을 해서 이 소방법원 모의고사를 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소방법원 준비생들은 꼭 푸셔야 되고 구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약간 문제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. 그다음 이제 동력모의고사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즌 1, 2, 3까지 했는데 22년 시즌부터는 시즌 1, 2로 할 생각이에요. 15회, 15회, 30회만 딱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. 뭐 동력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즌 1보다 시즌 2가 조금 더 높은데 이 시즌 1이 이제 9급 수준이고 시즌 2가 이제 9급 심화 수준입니다. 근데 이거 그러면 뭐 시즌 1은 어떠냐? 이건 100% 기출 지문을 기출 지문하고 기출된 탐구 자료를 그대로 섞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대로 섞는 겁니다. 실제로 이거는 기출하고 비슷해요, 수준이. 시즌 2는 기출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약간 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기출되지 않았는데 한 점에 기출된 지문이나 탐구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섞습니다. 5% 내외 정도로 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요. 알겠죠? 뭐 이런 정도. 자,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22년에 진행될 커리큘럼 이거 뭐 새로 추가된 게 없어요. 새로 추가된 게 없고요. 요 한국사의 기초를 지금 그전에 있었지만 제가 이제 새로 촬영하겠다는 거고요. 나머지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, 파이널 압축 정리는 지난 7년, 8년 동안 계속 이 커리로 해왔습니다. 알겠죠? 뭐 요거 그렇고요. 그다음 이제 뭐 기출은 저희 기출이 우리 공시 시장에서는 공시 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받는 기출입니다. 그래서 이제 1200제, 800제, 22제는 시즌도 이렇게 갑니다. 그다음 이제 이 기출 변형 600제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기출을 세 번, 네번 보신 분들이 뭐 이게 좀 조금 더 레벨이 있는 문제를 풀고 싶을 때이 기출 변형 600제를 한다는 거죠. 알겠습니까? 자,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 OX는 반복 훈련 용도입니다. 이것도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보통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OX를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. 됐죠?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. 모의고사는 뭐 저희가 좀 유명합니다, 원래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22년 뭐 이제 커리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뭐 지금까지 뭐 새로운 게 없고 계속 해오던 것이라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모르고 우연히 저의 강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아마 그 공시라고 하는 게뭐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돈보다도 시간 에너지, 뭐 시행착오, 이제 시행착오를 피하려는 어떤 심리가 여기는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일단 좀 많이 알려진 강사들의 커리를 타는 경우가 많죠. 저희가 뭐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카페에 합격생도 뭐 거의 제일 많고, 그다음에 기출도 모의고사도 기출 변형도 저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좀
믿고 따라오셔도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뜬금포로 그냥 우연히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됩니다. 999명은 많이 알아보고 합격한 사람들에게 추천받고 선배들한테 추천받고 언니, 누나, 오빠한테 추천받고 오신 분들이 거의 99%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컬이 지금까지 지난 8년, 9년 동안 검증받은 컬입니다. 거의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. 자, 사부님 믿고 한번 좀 열심히 하신다면 시행착오 없이 22년에 여러분들도 공직에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